과학적인 거니까 야 내가 그래도 아무리 액비하고 미생물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농약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학을 공부한 한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있게 하다 보니까 그 농약이 별로 어렵지 않아졌어요. 이렇게 너무 자만한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농약 장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을 안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뿌리는 것만 가르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배운 기술을 그냥 까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기술을 저희한테 배우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내 지식이 레벨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기술을 독점해서 특허를 해가지고 이걸 이 내용을 숨기고 이걸 팔지 않고 왜 다 까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할까요? 왜? 거창하게 얘기하면 아주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저녁에 술맛 좋은 세상을 살려고 소주만 잘 땡기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걸 숨기면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까버리면요 쉽다는 게 알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걸 직접 만드시면 가격이 500원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 만드는데 네? 저는 그래서 현재 위기에 있는 농업을 갖다가 구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 이걸 저희한테 배우셔서 굳이 비싼 농약 만들지 마시고 사쓰지 마시고 만들어 쓰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농약의 세계를 들어가기 앞서서 정리될 게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토양의 시비설계 잘하고 토양관리 잘해서 나무가 짱짱하게 잘 큽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많이 안 와서 나중에는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토양에 나무가 뿌리를 내렸어요. 건강이 잘 크면 이 나무가 자기 가지에 달고 있는 열매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에 집착할까요? 아니면 열매 속에 씨앗이 멀리 퍼지는 데 집착할까요? 겉보세요. 나무는 열매에 관심이 없고요. 씨앗을 멀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 파란색 열매가 빨갛거나 노래지지. 왜? 잘 보이려고 색동적으로 입혀지는 거야. 착색기가 온 다음에 뭐가 와? 맛이 깃들어. 당이 들어와. 향이 나. 먼 데서 소리 소문 듣고 벌레 많이 끼게 하고 새 많이 끼게 하고 짐승 많이 오게 하는 게 나무의 전략이야. 그래야 개들을 통해서 멀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양 관리 잘하고 시비설계 잘하면 잘할수록 과일의 때깔이 좋다 나쁘다? 당도가 높다 안 높다? 그러면 농약 안 치면 농사 젖이는 거야 완전히. 벌레가 더 많이 껴서. 아시겠어요? 왜 동의가 안 돼? 아, 저 새끼 강의 더럽게 잘한다. 더럽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과체류, 과실수. 이건 본질적으로 이 열매를 이용해서 씨앗을 멀리 퍼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농약을 안 쓰면 정과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벌레 먹은 복숭아 팔아먹을 수 있었지. 벌레 먹은 게 맛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아, 옛날 같으면 담배나 방도 고추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되지. 완벽한 농약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농사져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과실수, 과체를 하는 이상 나는 농약을 평생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런 차에 농약을 긍정하고 내가 농약의 세계에 들어와서 농약을 쥐고 흔드는 전문가가 되고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유기재배에 쓸 수 있는 농약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유기재배 안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를 이용하세요. 정말 중요한 뭐 무슨 병이 있다? 그때 뭔가 못 묶여오면 화학농약 쓰세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쉬워하는 거 진딧물에 자담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쉬워하는 거 신가루 녹균 이거 자담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화학농약을 빼버리시면서 초저비용화 되면서 실력이 들면 유기재로 넘어가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자, 솔직히 저희가 자담식으로 현재 해결을 못하는 거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과 낙엽병입니다. 오디 큐넥 두 가지예요. 나머지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 자담식 농약의 장점은 비용입니다. 40만 평 농사에 270만 원 들어갔습니다. 평당 약값이 6.7원 들어갔어요. 이 강의를 공무원들 앞에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담 오래 가기 힘들겠다 이거예요. 네. 어, 적당히 줄여야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어? 요즘에 보통 밭농사에서 5,000평 한다 그러면 약값 500만 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6.7원이에요. 야, 농약 치는 비용까지 다 따졌어. 인건비, 연료비 어? 다 했더니 평당 30만 원 들어갔어요. 네. 이런 현실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초저비용이죠. 네. 자, 또 하나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농약의 세계를 들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균이 있고 여기 층이 있습니다. 층이. 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약칠 때 균제 한 병, 충제 한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배가 가격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충제가 한 병까지 안 들어? 두 병 넣었어. 그럼 10만 원 넘어갔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균제는 균제, 균에. 어? 균제는 살균제, 충에는 살충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갖다가 단지 크기의 차이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균을 제어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요 조금만 더 주면 충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물질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농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농약이 수천 가지가 되고요.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이 지금 470가지 이상 됩니다. 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분화를 과학의 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분화는 지극히 상업적인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농약을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해요. 우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한 방으로 균 잡고 충 잡는 완벽한 농약의 해법. 쥐약의 관점이에요. 쥐약의. 근데 쥐약이 뭐 이상해요? 황당무계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쥐약 같은 약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뭐냐? 구충제. 이 앞에 뭐 붙어 있어요? 광범위 구충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약 하나 먹으면 회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다 되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쥐약 아닙니까? 자, 항생제. 이것도 마찬가지 종합 붙어 있어요, 종합. 이거 먹으면 균은 다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 명료한 약이 나왔는데 왜 화학농약 회사에서는 이걸 안 만들어 팔까? 매출이 급감하니까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농약을 연구해 보면서 복잡한 세계로 나간 게 아니고 아주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한테 딱 한 시간만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또 어떻게 보냐면 균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충도 많아요. 그럼 균별로 충별로 생리생태가 다 다르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약재를 개발해야 그걸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왜? 무식해서. 자, 우리는 균 굉장히 종류 많죠. 한 가지만 봐요. 흰가루. 그리고 흰가루 때려잡아. 그러면 흰가루 때려잡고 다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는. 왜? 다른 균을 잡는 원리도 흰가루 잡는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린 충이요. 충 대표적인 거 진딧물이요. 우린 진딧물을 때려잡고 나머지 다 잡았다 그래요. 왜?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졌으면 그걸 조금만 응용하면 거의 모든 죽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딧물 하나조차 못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던 이런 농약의 세계를 어떻게 평범한 나의 상식의 세계로 가져오고 내가 주도권을 잡자는 겁니다. 아니 골 때린 새끼야 저희가 다 남들이 볼 때는. 자, 그래서 이 농약의 세계 내가 지금 미생물을 내가 손에 줬죠? 액비 줬어. 그죠? 12설계 내가 줬지. 그 다음에 농약만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 기술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여기서 빵빵거리고만 강의하고 그러니까 야, 저 새끼는 농장도 엄청 크고 농사도 많이 접어고 실력도 빵빵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별볼 일 없습니다. 예. 자, 농장 코딱지만 하나 운영해 가면서 이것저것 재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벌레 생긴 건 다 잡아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예. 자, 그냥 가면서 뭐 개펌 잡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자, 오만가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26년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제가 이걸 왜 까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나 제가 가진 조건이나 거의 엇비슷하다고요. 그 얘기 뭐냐? 제 조영사인 사람이 워낙 출중한 두뇌를 가져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 새끼 따라갈 수 있다 이거야. 박수, 박수, 박수. 자, 우리가 또 철저하게 도전받는 게 있어요. 이 직업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에 좋은 전화 올까 나쁜 전화 올까? 100% 나쁜 전화 와요. 그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럼 나가 벌레 안 잡힌다고 하면 그 농민한테 가서 이런 박스 가져가요. 가져가서 농민 옆에서 같이 자담식으로 만든 거 가지고 잡아줘 같이. 이렇게 전국적인 도전을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10여 년을 성장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떤 농약을 개발했어? 아니면 어떤 농민이 개발했어? 정보를 줬어? 우리는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럼 정보를 줬으면 이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농약 샘플을 다 만들어서 이걸 박스에 담아서 주요 농민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동일하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뭐야? 그 다음날 문자 다 쏴버려요. 몇 개? 5만 개. 어? 자, 거대한 수천 명의 박사가 있는 조직에서는 반대로 뭐예요? 칸칸이 막혔잖아. 우리는 다 까! 그 공유해. 하다 보니까 직원 10대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지만 저희가 엄청난 연구의 기반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구 기법을 개발했냐? 황당무계한 연구 기법을 개발했어요. 자, 농학 연구 되게 어렵다고 보시죠? 우리 쉬워요. 왜 쉬우냐?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명함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천연 농약 연구소 소장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구소 소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명함 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구소 소장이 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명함만 파면 돼요. 창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연구소 소장은 명함 파고 성공하고 싶으면 절대로 지킬 게 뭐냐면 술을 끊으면 안 돼요. 왜냐? 창의성이 사라져요. 돌대가리가 돼. 그 눈앞에 돈밖에 안 봐. 술 좀 먹어줘야 아, 이 한 세상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 가, 그냥 막 가.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게 뭐냐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릇만 가지고 이제 살균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컵 있죠? 컵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다 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미를 조금씩 넣어요. 그 다음에 산에서 부엽도 가져온 거요. 흙탕물 내가지고 그 흙탕물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요. 그럼 당미 섞인 물에 이 흙탕물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막 증식하게 되면 여기 위에 거품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기 전에 한 줄에 마늘즙, 생강즙, 양파즙, 꽃즙 넣었어. 딱 기다려. 만약에 양파즙이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다? 그럼 위에 거품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게 간단한 기법을 가지고 5만 가지 물질을 살균 효과가 센가 안 센가 1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도 정확해 이게. 예? 살기 연구 내 컵까지 다 하는 거야. 자, 제가 다 변한단 말이야. 거품이 딱 이렇게. 자, 제가 자담 유황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자, 이걸 도대체 균들이 한두 가지야? 어? 어마어마히 많잖아. 근데 500리터에 이걸 몇 리터 타서 뿌려야 모든 균을 싹 잡을까? 이걸 갖다 대학의 연구소에다 부탁해봐요. 그러면 걔들 또 균 다 나열하고 발생 시기 조절하고 해가지고 이서패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 한 5억 달라고 그럴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컵 갖다가 15일 만에 다 끝내버려 우리는. 자, 컵에다 물 500씩 다 채웠어. 자, 당밀 넣었어요?
평균 놓고 어떻게 돼? 제일 끝에는 아무것도 안 놓고 옆에 유황 0.5, 1, 1.5, 1을 넣었단 말이야. 차등을 둬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해? 미생물 딱 접종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유황이 강력한 효과가 있으면 위에 거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정확하게 그래서 정답이 나온단 말이야. 어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 다 변했지? 0.5 조금 변했지? 1 좀 변했지? 1.5 좀 변했지? 2는 안 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 500리터에다 이거 몇 cc를 집어넣으면 면이도를 집어넣으면 이제 모든 균이 싸잡아 다 뒤진다. 이런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현장의 포장 실험으로 딱 해보면 정답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전문가만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살균제의 세계를 평범한 상식을 가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유리 그릇을 가지고 다 해버린다. 그래서 현장에서 더 많은 지식을 내가 얻게 돼요. 전문가보다. 자, 따라하십니다. 와, 쉽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벌레. 대표적인 거 진딧물만 잡으면 돼. 진딧물 잘 잡히면 나머지 잘 잡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어떻게 해? 이건 패트리 디시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접시인데 싸요. 5천 원만 주면 다 살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 옆에다가 약을 하나, 둘, 셋, 넷 만들어 놓고 자 까는 거야. 이렇게 다 깔아. 다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진딧물 잡아다가 확 뿌려버려. 그 다음에 이 약을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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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 그리고 뚜껑 닫아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내 눈앞에서 약별로 진딧물이 어떻게 자빠져 뒤지는지를 생생하게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평범한 여러분, 어떠한 살충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진딧물 방제가를 높일 것인가라는 결론을 15일 안에 다 낼 수 있다. 이겁니다. 박수, 박수. 자, 노린재 얼마나 힘들어. 그죠? 농약 치면 다 도망가고. 예? 근데 누군가가 딱 어디에 떴어. 아, 코스모스가 좋대.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은 항상 이런 거잖아. 코스모스가 좋다고 소문 들으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 어느 박사한테 가서 코스모스는 연구 좀 해주세요. 내가 하면 되지. 어떻게 노린재 다 잡아다가 코스모스를 딱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다 도망가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빵 터쳤어. 터트니까 전국적으로 또 노린재가 문제가 되는 과수원에 코스모스를 심기 시작하면서 막 사이트에 올라와 현장 결과가 뭐야? 노린재 싸 박수. 네. 여러분 이런 건 과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과 감각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담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코스모스를 심어서 그 어려운 노린재가 아웃이다. 네? 자, 여러분, 유인제, 기피제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전문가가 그 사람이 부탁해야 그 사람이 답을 줄 것 같죠? 내가 해봐, 그냥. 어떻게? 큰 타월, 큰 거 갖다 놓고, 어떻게? 어떤 물질인데, 하여간, 여기다 떨어켜. 그 다음에 벌레 새끼를 다 갖다 퍼버려.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야. 어디로 많이 모여? 이건 벌레 유인제. 피해 나가, 기피제. 이렇게 해서 물질의 세계를 내가 순간순간 다 캐치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농약 전문가 연구하는 게 뭐예요?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유인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한다니까, 내가. 응?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술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는 뭐 잘났다고 뭐 전 세계 천연농약 전문가 1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 1인자가 갖고 있는 연구 기자재가 이게 다예요. 예? 계산기인데 핸드폰이고 주사기 이거 저 100원짜리 그 털은 뭐야 털은 진딧물 터는 거 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 딱 파고 연구소를 창업하는데 준비할 건 돈 5만 원밖에 안 필요합니다. 박수. 자, 사모님 내가 하나 드릴게요. 명함 파셔잉?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당해왔어요. 농사 기술을 맡기지 마세요. 맡겼다가 다 절단난 겁니다. 조용상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이제 내가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주자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기반, 이 자담의 사이트, 이 회원, 정보의 공유, 이런 기반을 가지고 연구한 실적이요. 전 세계 어떤 연구소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힘이.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사이트 나누시면서 가시면 상당히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전원화 상태, 올해 마지막이야. 에이, 포기, GAP, 관행 남아? 자, 선입견으로 유기농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 많아요.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이래요. 유기농이 어려운 건 진딧물이 무서워서다. 그런데, 근데 유기농이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자, 내가 자담식으로 방지했어. 아니면 고려바이 걸 썼어. BIG 걸 썼어. 그럼 이 새끼들 농약이 잘 듣나, 안 듣나?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알게 돼요. 뭔지 아시죠? 트랩이요. 이거 그린 아그로텍이 나온 건데 그거 설치해놓고 설치해놓으면요. 내가 이 약을 치고 나서 쓴나방이 잡혔는지 명나방이 잡혔는지 이게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보다 안정적으로 내가 농업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